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마감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난 이후, 네. 이게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봤는데, 그쵸. 오히려 오늘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증시 전체를 보면서 지금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 지금 딱 변곡점입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얕은 조정은 51선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200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게 이 미국 증시의 작년 한 해의 흐름이었는데 네. 올해는 과연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되진 않더라도 상승 추세 자체가 정체되는 박스 형태로 전개가 되느냐 아니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으로 가느냐가 현재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얕은 조정으로 끝나면 51선 부근에서 만약에 깊은 조정으로 이어진다면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200일선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유명하다는 기술적 분석가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 오늘 시장의 최대 특징은 아무래도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죠. 중국 증시의 출발인데 네. 일단 뭐 누구나 예상했던 급락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중국 증시가 이 정도 떨어지니까 소위 이 정도면 저점 매수 영역 아니냐. 중국 증시가 진짜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4%대 성장을 보이는 최악의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네. 연 4%의 최악의 국면이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중국 정부 쪽에서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기 부양책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뭐 통화 부양이 되었든 아니면 뭐 절세 방향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향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2월 달에 조금만 지나면 바로 양회거든요. 양회를 앞두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게 중국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네. 시진핑을 공공연하게 공격하는 그런 동영상이 중국 내에서 돌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의 기대가 결국 중국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악재가 다 반영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나오면서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대거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속도의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사스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이란 얘기는 이제 안 씁니다. 코로나 네, 바이러스 이 감염증을 지금 보시면 지금 감염자 수의 전반적인 증가가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확진 환자죠. 그렇죠. 네. 지금 거의 수직으로 솟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사망 환자의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확진을 받고 난 이후에 사망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속도가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 그러면 이 속도가 역전되는 소위 뭐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울기가 떨어지는 아마 그 시점이 이제 시장의 반등 시점이 아니냐라고 대부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쭉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펀더멘털의 영향을 물론 주겠습니다만 센티멘털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상이 안 되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속도의 둔화가 언제 일어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포인트는 일단 아이오와주 코커스부터 살펴봐야 돼. 코커스라고 하는 건 결국 대의원들 모아두고 대의원들 뽑는 거거든요. 네. 미국은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는 간선이잖아요. 간접선거. 네. 그래서 대의원 뽑아서 대의원만 투표할 수 있는데 그 대의원을 뽑는 게 코커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되는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지금 여론상으로는 바이든이 아니라 샌더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좀 역전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일시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출발만 이렇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3월 3일 슈퍼 화요일까지는 아마 기다려봐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샌더스가 된다면 트럼프와 정책이 꽤 차이가 나는 데다가 그쵸. 월가가 싫어하는 정책을 대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지금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보다는 센티멘털에 대한 우려인데 네. 센티멘털에 대한 우려를 하나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OPEC 쪽에서 지금 유가가 또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50달러 부근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WTI 기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뭔가 좀 부양책,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시간으로는 2월 4일,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2월 4일이니까 우리 네네. 시간으로는 2월 5일이 될 수 있는데 헬릭 스미스 엔젠시스 임상 3상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발표되는지 오늘 주가가 반등하면서 맞습니다.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팡 종목 중에서 마지막 남은 퍼즐 하나가 구글입니다. 네. 구글의 실적이 시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체크해 나가면서 시장에 대응해 봐야 되겠다. 지금 팡 중에서 넷플릭스와 지금 페이스북이 상승세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애플과 아마존,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종목군들은 비교적 견조한 데 비해서 두 종목은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2대2인 상황이죠. 마지막 남은 이 G, 알파벳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팡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결국 플랫폼 쪽으로 뭔가 시장에 매기가 쏠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고할 포인트가 많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급 안정부터 확인하죠. 여전히 신중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외국인들 많이 팔았잖아요. 네. 물론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보합권으로 맞춰놓긴 했는데 자 외국인들이 팔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샀던 게 반도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면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반도체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오른 게 없는데 다른 종목을 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외국인 수급 안정의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연속성. 그냥 하루 반등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기술적인 지지가 확인될 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의 기술적 지지력이 되었든 중국 시장의 박스 하단이 되었든 우리 시장의 121선 지지력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지수의 확실한 지지력 확보 아니면 지수가 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지지력이 확실히 확보되는 것을 보고 그 정도 상태에서의 우리가 좀 기술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아직도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기술적 대응, 좀 일시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아까 언급드렸던 체크 포인트의 몇 가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쪽으로도 극단적인 생각은 배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 무조건 V자형 반등이야. 이거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시장이 뭐 끝도 없이 무너지는 그런 시장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좀 머리를 차갑게 식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수급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이 많이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많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내일장 전략도 관망으로 유지하는 전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타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타 데이터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